막 빨리 뛰는 게 좋은 건가요? 아니, 오히려 지금 정상 범위 말씀하셨는데 네. 이 정상 범위 안에 물론 벗어나는 것도 안 좋지만 네. 불규칙하게 뛰는 거 있죠. 박자가 이렇게 일정하게 뛰어야 되는데 네. 이따가 후덕 뛰거나 예, 좀 한참 있다 뛰는 이런 불규칙한 부정맥이 있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. 혹시 맥박수가 적다거나 많다거나 네. 하는 게 어떤 뜻을 우리가 이제 건강상으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있나요? 네, 이게 꼭 100% 맞는 것은 아니지만요. 네. 좀 빨리 뛴다고 그러면은 네. 역시나 고혈압. 우리 첫 번째로 제일 의심스럽고요. 그 다음으로는 아까 전에 우리 뇌졸중 중에서 뇌출혈이 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. 우리 홍지호 박사님 좀 적게 나오셨잖아요. 네. 적게 뛰거나 아까 네.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불규칙하게 뛴다. 뛰다가 한번 쉬었다 뛴다거나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 부정맥을 좀 의심해볼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아까 뇌졸중 중에서 혹시 뇌경색 어딘가가 막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한 가지 보니까 네. 정확한 건 이 마라토너들 있죠. 네. 그 사람들이 맥박이 좀 느려. 네. 그래서 쉬 지치질 않는다래. 아. 네. 사실 우리가 마라톤이나 운동하신 분 네. 이렇게 좀 섬맥이 있는 분들 정상 맥박보다 낮은 분들이 더 건강하다 그러세요. 아, 심장은 평생 동안 계속 뛰는데 네. 이거를 우리가 그 죽을 때까지 뛸 때 천천히 이렇게 뛰는 거하고 빨리 이렇게 뛰다 보면 더 많이 소모될 수 있어서 아. 오히려 지금 보면 결국 홍조세 제일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 갑자기 막 너무 어깨 으쓱해가지고 네. 아니 그저 의기소침해 계시다가 으쓱해가지고 네. 경동맥 건강도 따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있을까요? 요 자체를 어떻게 자극을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잘못 건들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. 네. 우리 여기를 건들지 않고도 경동맥이 좀 튼튼해질 수 있는 혈자리를 알려드리도록 오, 할게요. 아, 그래요? 역시나 또 손에 있는 혈자리들이에요. 아, 네. 좀 숨쉽게 할 수 있는. 대신 네. 오늘 지압해줘야 될 혈자리들은 좀 네. 세게, 강하게 자극을 네. 해주는 오. 게 중요하고요. 엄지손가락이랑 새끼손가락. 네. 네. 양 끝에 끝단에 있는 네. 양 옆에 마디를 눌러주시는 게 옆으로요. 이렇게 양 옆으로요. 오.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. 한 번 지압할 때 3초씩 5회 정도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양손을 다 해주셔야 돼요. 양손은 기혈이 풀리면서 조금 네. 이런 혈압들이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. 네. 지압하는 거 말고도 평소에 네. 간단한 동작으로 이쪽에 있는 뭐 근육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들썩들썩 체조라 그래갖고요. 들썩들썩? 네. 어깨를 으쓱으쓱 해주는 건데요. 이쪽에 이제 많은 혈관들이라든가 신경세포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풀어줌으로써 하는 건데 중요한 게 이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힘 올라갈 때 힘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네. 이때 하면 오히려 승모근이 더 뭉쳐가지고 혈압이 아. 더 오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가볍게 털어낸다는 기분으로. 털어낸다는 기분으로. 한번 할 때 12회씩.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음흉하게 볼 수 있으니까 네, 빠르게 하지 마시고요. 한번 올렸다. 처음 알아서 이게 음흉하게 보였어요.